옛날에 제가 이 친구 처음 봤을 때 그 음단 패설이라고. 네, 맞아, 맞아. 그런데 그때는 이 친구가 배기 팬츠 해가지고 네, 거의 엉덩이를 여기까지 내리고 다녔어요. 네. 그처럼 근데 네일이 없어. 골이 이렇게 보였어요. 실제로. 네. 요즘은 그렇게 안 입고 다니죠? 아, 요즘은 이제 예능에 맞게. 옛날에 여기까지 내렸는데? 옛날에는 여기까지 내리고 그냥 그걸 좀 보여주면 안 돼요, 옛날? 여기다 한번 그렇게 좀 벗고 한번 와보세요. 갑자기 오시면 폭주 타임이에요. 엉덩이 볼을 보여주세요. 옛날에 볼이 아니라 폭주 타임. 저스틴 비버처럼. 아, 팬티. 팬티를 여기까지 이렇게 내리고 다녔었어, 저스틴. 벗고 들어오세요. 예. 땅 떨어지야. 벗고 들어오세요. 땅 떨어지야. 예, 그래서 자, 다시 한 번. 네. 많이 챙겨주시네. 그래요. 내렸어요? 오. 한 번, 그럼 밑에 한 번만. 그 옛날 처음. 아, 요렇게. 밑에 한 번만. 옛날 처음. 아, 요렇게. 이게 이러니까 걸음걸이부터 달라지네 약간. 근데 이게 어울려. 네. 어울리네.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아, 이게 뒤에 한번 보여줘. 어, 옛날 이거 다녔어. 아, 보이세요? 그러니까. 원래 힙합하신 분이 옛날 이거 다녔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왜 이걸 안 하냐면 방송에서 이걸 내리고 뭘 죽잖아요. 그럼 이렇게 팬티가 나오는 거예요. 팬티가 다 나오네. 꼴뵈기 싫다는 막 대체 엄청. 대면보기 편하겠네요. 그거 치질 걸려. 치질 걸려요? 이게 왜 치질이 걸려요? 아니 왜냐면 거기가 그쪽이 너무 차갑게 저러고 앉으면 이 친구 저 결벽증 있어서 그런데 안 걸려. 안 걸려. 무섭다. 아, 그럼 무서워. 저한테 보여줘. 형, 니가 형, 니가 오늘은 안 돼야죠. 제발 좀. 둘이 정리해요. 우리도 좋아요. 그러면 저스틴 비버도 치질 걸렸니? 그러면 래퍼 다 치질이야. 그럼 가만히 있으나 우리 혼자 다 하고. 참네.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니까 제가 바로 잡아주려고. 진짜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두 분은 꽁트 대본이 있어요? 아니, 없어. 없죠, 그럼. 딘딘 씨가 좀 뭐, 제가 들어본 결과로는 주변에서 딘딘이 요즘 좀 연예인병 걸린 것 같은데. 딘딘 씨, 그런 말이죠? 이 출연자분들 중에서 연예인병이 좀 있는 것 같다. 의심되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의심이요? 이 사람 좀 약간, 내가 볼 때 좀 연예인병 있는 것 같다. 이게 연예인병이야, 우리 이제 서장훈 씨가. 좀 전에 이렇게 올렸다가 한 카트 받고 또 옮기는 거. 이게 연예인병이야. 이게. 원래 자기가 진짜 받았으면 거기 계속 있어야지. 진짜 한 카드 받았다? 예. 그럼 와서 여기 앉아. 웃겼다? 이게 연예인표예요. 아, 진짜 연예인표. 아, 이건 제가 봤을 때 100% 꽁트 대본 있는 거예요. 그럼요. 아, 이렇게. 제 이름 해야지 잘 맞아. 너무 잘 맞아. 전형적인 연예인표. 와, 부럽다, 저거. 전혀 대본이 일주일에 6회 이상 회의를 할 수가 있어. 그죠? 회의를 할 수가 없어. 따로 만나서 연습해야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할게요, 어찌 오빠. 보니까 네. 서장훈 형이 뭔가 자기가 계획한 걸 하고 난 다음에 미소가 있네. 은하한 미소. 아, 그러니까 이게 있네요. 그게 아니라 원래 막 이렇게 좀 찡그리고 있고 이러면 상대방에 그치요. 대한 약간 분들이. 좀 내가 괜히 인상을 쓰고 있는 것처럼 예의가 아닐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자꾸 이제 웃으려고 좀 노력을 하는 인상 많이 바뀌었어요, 장훈 형. 예. 웃으려고. 그거 한번 웃어봐 주세요, 그거를. 아, 나 웃지. 웃지. 아, 고문하시네. 아, 미소가 아, 있네요. 미소 있어요. 예. 아니, 근데 우리 딘딘은 사실 이제 본인이 이제 힙합을 하잖아요. 근데 음원이 사실 우리가 기억되는 음원은 사실 뚜렷하게 없어요. 프리스타일 랩을 하니까? 아니, 그거 시키면 안 돼요. 아, 그런 거 시키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사실 저도 이제 우리 동현이도 그러더라고. 그쵸. 어디 나가서 갑자기. 프리스타일 해줘요. 이거는 그 힙합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로 예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정 씨한테. 형한테 형 웃겨봐요. 웃겨봐. 아니, 사명시 막 하는 거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웃겨보라면 또 웃기잖아요. 그게 웃겨? 이런 걸 보고 웃는 사람들은 설명도 이해를 한 적이 한 번도 그게 웃겨? 금방 여기서 원래 노래 중에서 그걸 다 하면 안 돼. 한 소절 안 돼. 그거는 해도 돼요. 그건 해도 돼? 아, 해도 되잖아요. 그 정도는 해도 돼요. 아니, 자기 노래는 해도 돼요? 네, 본인 노래. 그럼 본인 노래는 해. 그러면 개인기 보여주듯이 제일 좋아하는 걸로 혹시 마이크 마이크 드려요? 음악까지 있어. 자, MR 소리 좀만 올려주세요. 야, 부시야 What's up, 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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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say, say din din, din din, say din din, din din. 딘딘 또래 놈들에 비해 머리 하나 작동키 그렇게 하는 위만 바라보다 finally 이제는 아무도 날 없이 여길 수 없지 지금 난 내 친구 놈들의 자랑거리 나의 경험치는 맺힐 줄 모르는 곡선 늘 그려 상승 곡선 이걸 듣는 순간 너는 멈춰 나는 오죠 I told you I'm higher than ever saw 나의 성장에 마침표는 없어 never done Ay. Say 딘딘 소리 질러 make some noise 야,
여러분 이렇게 딘딘도 랩을 합니다. 네. 하나도. 네. 이분 래퍼예요. 네. 그거 이제 기억을 좀 해주세요. 네. 딘딘이랑 딘이랑은 아예 다른 사람인 거죠. 달라요. 그게 네. 헷갈린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요. 이분은 딘딘입니다. 네. 박성광이랑 박광선이랑 같은 사람이에요? 다르다니까. 그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들었네. 그런 거 들었어. 저기 여러분들 이렇게 저기 루머 같은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이 자리에서 꼭 좀 해명하고 싶은 게 그런 거 있을 수 있다면. 있어요. 왜냐면 저... 여러분들 해명할 기회가 이렇게 많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딘딘. 네. 딘딘. 저는 사실 막 금수저라는 타이틀이 엄청 많잖아요. 아, 그럼 매니 그거를 본인 어필했잖아요. 어필. 엄마 지갑에서 금수저다라고 나왔어. 엄카 뭐 이렇게 해줘. 엄카를 엄마 썼다. 뭐. 근데 엄마 거기서 구라 형이 불을 붙였죠. 아버지가 철도사업 쪽이시고 이랬어요. 어떻게 하세요? 하다가 뭐 엄마 카드에 자주 쓰시죠. 네. 그래서 뭐 얼마만큼 써봤어요. 얼마만큼 써봤습니다라고 했는데 금수저예요. 이렇게 하니까 금수저로 낙인이 찍혀서 금수저가 쫙 떴어요. 낙인이 아니라 요즘 그냥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집에 돈 돈이 막 그러면 그냥 금수저라고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지. 그런 거 뭐 의미 있어서 얘기를 합니까? 근데 대중분들이 보시기엔 제가 아 얘는 금수저의 막내 아들의 좀 말투도 건방지고하니까 되게 싸가지가 없다고 하는데. 아니 근데 딘딘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공의를 좀 네. 여기 이미 뭐 금수저고 뭐 아버지 재벌 엄청 그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아버지 연봉이 뭐 30억이다 이렇게. 진짜 금수저네. 아니 금수저 아니라니까. 아버님이 되게 서운해하셨다. 그래서 마인드로 어떻게 보냐면 저는 아 그러면 내가 그만큼 벌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준다. 아 그럼 저는 해명할 게 없습니다. 아하. 깔끔하네. 아 그리고 이제 딘딘 씨 성격은 너무 좋고 A반이죠 우리가.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것저것 다 해봤겠지만 그래도 나 해보고 싶은 거 있다.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있죠. 저 우결. 아 우결. 왜냐면 아 우결 지금 여기서 털고 있지 않아요? 저는 우결을 하면서 만약에 진짜로 이 커플이 사귀면은 우결한테 좋은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 우리한테는 완전 이득이다 이랬어. 그치. 그럼 저는 약혼까지는 제가 하겠다. 방송을 위해서 실제로 하겠다고? 프로그램을 위해서 하겠다. 그래서 저는 우결을 진짜 너무 하고 싶어요. 우결 누구랑 해? 누구랑? 누구랑? 저는 우결을 믿어요. 아무나 해줘도. 그래 있을 거 아니야. 얘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침없이 얘기를 해야지 힙합이죠. 그러면은 저희가 또 새로운 판을 짜고 있는 게 이지혜 씨랑 저랑 요즘 많이 엮여요. 둘이요? 네. 그래가지고 11살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우결은 힘들 것 같다. 우리 최고의 사랑으로 가자. 닌가할게요. 최고의 사랑의 11살 연상연하 커플로. 닌가할게 거기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JTBC 그 뭐 5주년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서 다자 커플로 베스트 커플로. 아, 그 말이죠. 닌과 함께 하려면 이지혜 씨랑 하려면 한 번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요? 서장훈 씨한테. 아, 좋아하세요? 어, 한때 좀 약간. 서장훈 씨가 구두도 사주려고. 아, 그래요? 아, 구두를 사줬어요? 문화적인 충격이에요, 사실. 제가 예.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아, 장훈이 오빠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야, 그러면 결혼식은 올리지 말고, 결혼식은 올리지 말고, 그냥 살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 우리 좋아하는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들어봐요. 그러니까 기다려봐. 또 들어야 돼요? 기다려봐. 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니야 거짓말 시킨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봐봐요. 우리 정말 쉽게 얘기해서 욕도 하는 사이입니다. 서로. 여자분이. 아주 센 아주 센 농담. 뭐 오빠 뭐 어쩌고 그러면 뭐 아 그럼 나랑 뭐 살든가. 야 웃겨. 죽어도 뭐 난 결혼은 안 해. 어? 그냥 들어와 살든가 뭐 이런 농담 한 번 맞죠? 한 번 맞죠? 잘 맞네. 진짜 지지하다. 네이버 메인. 저랑 이지혜가 네이버 메인에 걸릴 근데... 이유가 없고. 아닙니다. 걸립니다. 아까부터 얘기했잖아. 현실적인 사람. 자 작업해요, 여러분들. 야 우리 이거 네이버 메인이야. 이거는 나는 까먹었는데 이지혜가 나와서 이거를 예능으로. 살릴 게 없다고 이 얘기를 막 한 거야. 그래, 그걸 듣고 좋다고 어디 갈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거 알잖아. 아니, 이 얘기가 끝나려면 예 맞아요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냥. 예 맞아요도 필요 없고 내가 볼 때 내가 죽어야 될 거야. 죽지 마.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거야. 뭘 네가 죽어. 내가 죽게. 아니 이 프로 게스트 왜 보시는 거예요? 그냥 세월호 부약해요. 아니 우리 왜 나온 거야? 얘는 이 역세를 모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게 얘기하셔야지. 여기 지금 죽는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의 얘기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